그 17년간 안정적인 그런 중간 관리자로서의 그런 네. 역할과 또 든든한 그 월급의 그런 안정감을 네. 네, 반갑습니다. 셰르파 서성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네, 서성미 작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우리 또 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한번 네. 나눴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오셔가지고 네. 네. 그 이번 책을 뭐 좀 특별히 내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한 분 한 분의 8명의 작가가 함께 했는데 네, 네. 네, 한 분 한 분의 변화와 성장 스토리도 너무 감동적인데 네.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 때 정말 그분들이 잘하고 좋아하고 나다울 수 있는 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은 마음에 기획하고 네. 네,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님 하시는 게 강점 코칭이시잖아요. 네. 이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작가님 처음 본 분들은 네. 강점 코칭이 대체 뭐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강점 코칭은? 네. 누구나 자신만의 아직 가공되지 않은 그런 원석의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고 바르게 인식만 해도 여기에 의도된 훈련들 또 투자들이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성과낼 수 있는 나의 정말 원천적인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발견하고 또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강점 코칭입니다. 작가님은 이제 정말 누구나 정말 뭐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심지어 직업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조차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 정말 네. 유니크하고 특별한 존재시고 네. 그분의 사생활에 있어서는 그분이 전문가고 내부의 해답도 그분이 갖고 있다라는 네. 그런 코칭적 전제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강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강점에 주목하면 이건 미국 갤럽이 조사한 결과인데 네. 스스로가 아, 전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확률이 3배가 더 높고요. 저는 제 일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확률은 6배가 더 높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행복의 빈도를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도 이 나의 강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활용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작가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강점을 잘 모르는 이유, 잘 알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역시 제 강점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발현된 네. 제 모습을 제 강점이었지만 약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내 강점이라고 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분들은 네. 그 강점이 너무 과하게 발현됐을 때 약점으로 경험한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내 강점인가 하고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난 강점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은 처음에 자신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셨고 네. 이 코칭 과정을 겪고 교육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새로운 강점을 발견하신 건가요? 네, 저는 강점 리포트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불만족스러웠어요. 충격적이었고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다 사람 좋은 강점만 있는 거예요. 거의 유엔으로 가든지 교황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뭐 긍정, 공감.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만 마냥 좋아가지고 네. 내 본업에서 어떻게 전략적 사고를 하며 어떻게 또 개발하고 이런 분석을 치밀하게 할 수 있을까 낙담됐었거든요. 근데 바르게 인지한 뒤에는 나의 강점으로 정말 성공 경험들의 성공 요인들이 됐었고 네. 이 강점이 정말 쓰였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강점 그 리포트? 네. 그 이제 강점을 찾아주는 조사를 하신 건가요? 네. 진단 도구가 네.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저는 갤럽 강점 인증 코치이기도 하고 네. 또 한국형 진단 도구인 테니시먼트 강점 코치이기도 한데 요런 진단 리포트에서 얘기해 주는 거 또 네. 우리 독자님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 MBTI나 애니어그램 이런 네. 진단도 하실 텐데 네, 그런 진단들이 다 연결성이 있었고 강점들의 힌트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님처럼 이제 그 진단 도구를 통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인식했던 강점과 그 조사 결과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을
그 조사 그 결과 그 진단 결과에 우리 따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좋은 네. 포인트이신데요. 그런 질문들, 이게 제 강점이라고 납득이 안 된다, 혹은 수용이 안 된다라는 포인트에서는 근거가 내가 살면서 이런 성공 요인과 이 강점이 연결성이 있었구나라는 그 근거가 미약할 때 그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진단 도구들은 내가 인풋한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강점에 근거가 될 만한 자원들은 있다라는 포인트로 본다면,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원하는 방향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응답을 했기 때문에 결과로 나온 거여가지고, 네, 일단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시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내가 몰입했고, 학습이 빨랐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치가 더 좋았던 그런 것들이랑 내 강점은 연결성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단 검사를 이제 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뭐 5년 전에 하고 이제 5년 만에 또 했어요. 그 강점은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많은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는 포인트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변하냐, 변하지 않냐, 이걸 많이 고민하시는데, 내 신념, 내 좀, 정신적인 어떤 스피릿이 강하게 바뀌지 않는 한, 나의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행동의 습관은 발달해 놓은 그 방식대로 좀 고유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치관과 신념이 뒤흔들릴 만한 아주 큰 사건이나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대로 어떤 습관적인 게 체크가 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된 강점들은 그 순위에 있어서 미세하게 엎치락뒤치락은 할수 있어도 큰 근간은 좀 고유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강점 선언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강점 선언문이라는 건 뭔가요? 네. 우리가 긍정 선언문은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다. 이런 선언을 하실 텐데, 그런 거를 긍정적인 표현을 언어를 써보는 것도 잠재의식에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좀 영향을 끼치겠지만, 팩트에 기반한 난 이런 내 강점이 있어, 그리고 이런 강점을 펼치고 살고 싶어 하는 이런 팩트에 기반한 선언문. 저는 제 강점을 간결하게 제 정체성으로 표현한다면, 저의 연결성, 근정, 발상, 공감, 적응 이런 거를 나는 연결가이다, 나는 긍정가이다, 이런 더 팩트에 기반한 이런 선언문들이, 아, 나 정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런 긍정성을 많이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긍정 선언문보다 내 강점 팩트에 기반한 이 선언문이 더 효율성과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을 더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이그 강점 선물을 만들면 뭐가 좋은가요, 그럼?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당위성을 한번더 인식하고 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자기 개발서에서 얘기하는, 네, 토니 로빈스나 브랜든 버처드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내 삶의 당위성을 돌아보는 시간, 이 시간이 강점 선언문 정말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싶구나, 이거를 내 삶의 당위성을 되돌아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성, 주도성, 이걸 한번더 다질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그 힘을 끌어올려 줄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강점 선언문은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네. 한 문장으로 나의 정체성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내 강점에 기반해서 나는 연결자이다. 아, 제 거를 한번 소개해 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 제 연결성을 가지고 나머지 4개의 강점들을 조합하면, 나는 긍정적 에너지와 다각적 아이디어로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는 연결자이다. 또 저의 긍정과 나머지 4개의 강점을 조합하면, 나는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방법과 감성적 소통으로 현실에 충실한 긍정가이다. 이런 식으로 5문장을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당위성을 담아서 적은 이 긍정문으로 선언하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분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 강점에 가장 발현이 된 이상적인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강점 진단 리포트에 있는 나를 소개한 문장 속에서 한 문장씩만 내가 가장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한 문장씩만 뽑으셔도 되세요. 네. 작가님은 이제 그 강점을 발견하시고 그 커리어를 전환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17년간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책임 연구원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단 1년 만에 제 강점을 인식하고 또 수용하고 활용해서 커리어 전환에 확신이 선 거예요. 어찌 보면 코칭이라는 이 세계에 네. 정말 코린이로 네. 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도 그 17년간 안정적인 그런 중간 관리자로서의 그런 네. 역할과 또 든든한 그 월급에 그런 안정감을 네. 내던지고 아마존 같은 이런 밀림에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게 제 네. 강점으로 네. 제 코치에 정말 잘하면서 좋아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나답게 펼칠 수 있겠구나 이런 근거와 확신이 있어서 네. 뛰쳐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정말 한 80% 저의 든든함을 줬던 게 제 강점이기도 해요. 근데 마냥 뛰쳐나온 건 아니고요. 1년간 네. 병행 경력으로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은 스스로에게 목표치를 줬었어요. 제 월급에 그래도 70% 이상의 어떤 수익을 일회성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이제는 전념했을 때 그 너머를 펼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 과감하게 뛰쳐나온 거였거든요. 네. 네. 그 여정은 네, 다채롭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지 네. 아니면 재능 기부 강의나 코칭을 진행했다라든지 이런 경험치에서 네, 근거를 차곡차곡 쌓았던 그런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그 강점이라는 게 보통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직장생활 내에서 작가님께서 가지신 그 강점을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굳이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코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래도 연구자가 적성에는 맞았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가 과학적 연구에서 만족도는 17년간 그 제약회사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최대치 혹은 만족치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 뒤에는 이제는 사람을 연구하고 싶었고 삶을 연구하고 싶었고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잘하면서 좋아하면서 저답게 할 수 있는 일을 네. 네, 직업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점이라는 게 사람들은 어차피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강점 기반에서 내 뭐 재능을 펼치고 뭐 어떤 살려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약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강점을 더 키워서 약점을 덮는다는 의미인 건지 네. 아니면 뭐 약점도 함께 보완을 해 나가는 건지 어떤 네. 건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정말 그 사색과 이 성찰의 깊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강점에 있어서 정말 오해하지 않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무한히 살면 강점도 개발하고 약점도 네. 보완하고 전략적으로 쓰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유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강점을 개발하자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인 이 강점에 내 유한한 자원을 투자해 주자는 거예요. 내 유한한 시간, 네네. 체력, 재정 이걸 투자해 줬을 때 정말 유니크한 온리 원의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탁월해지는데 약점은 그 탁월해지는 거에 있어서 뭐 다양한 강점이 10점이라고 하면 네. 내 약점의 포인트가 어떤 3점의 포인트가 있으면 누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네. 포인트예요. 다른 게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네.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발시키고 더 보완하자가 아니라 인지하고
관리하자라는 차원으로 약점은 네. 네. 보완하고 개발하는 포인트보다 인지하고 관리하자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재능하고 좀 비슷하게 느끼거나 재능하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이거를 책에서 재능과 강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네. 재능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보통 뭐고 또 이제 강점과의 차이는 뭔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처음 강점 진단 리포트라고 받으니까 네. 이게 강점이구나라고 네. 인식할 수 있는데 의도된 훈련이나 내가 투자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냥 원석 상태인 재능, 네. 달란트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에게 말을 쉽게 붙이는 게 사교적인 어떤 재능이 있는 상태 이 상태인 건데 이게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강점화 시키는 그 단계까지는 투자라는 공식이 좀 들어가요. 재능에 의도된 훈련이라는 투자가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정말 차별화됐고 탁월해지는 강점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리포트를 받아보시면 아 다른 사람들보다 난 누군가에게 뭐 말을 쉽게 붙이는 사교성에 재능이 있구나. 아 나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보면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아 체계의 강점이 있구나. 이런 재능의 상태를 네. 인지하는 게 재능. 여기에 네. 정보, 네. 기술의 투자 혹은 네. 의도된 훈련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강점화 된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을 다듬으면 강점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예를 들면 작가님은 이제 자신의 강점을 연결성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 연결성을 다듬는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네. 어떻게 뭐 이거 훈련하는 건지 네. 네. 저도 처음에는 네. 이 갤럽 강점 진단은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문화적인 걸로 연결성이라는 단어 듣고도 좀 이해를 못했어요. 네. 뭔 소리야?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가이드 된 그 결과를 보니까 찰떡이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홍익 인간 정신 좋아했고 정말 네. 이 지상계에서 우리는 하나다. 네. 동물도 하나고 자연물도 하나고 네. 생명체가 하나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는데 그게 진단 리포트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도된 훈련 누군가와 한 명을 만나더라도 정말 이분의 성공이 나의 성공 혹은 나의 기쁨, 나의 성취와 연결돼 있다. 이런 마인드가 더 탑재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윈윈 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저분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도울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해보고 제안해보고 함께하고 이게 의도된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 기회들 이게 네. 사람으로부터 많이 왔었거든요. 이런 게 네, 또 의도된 훈련들이었어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정말 너무 불확실성이고 경제도 그렇고 너무 어려움이 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환경도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무언가 더 노력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게 결과로 정말 맺혀질까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런 거인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잠재의식을 활용한다면 5에서 7%밖에 못 쓰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거에 있어서 후에 대한 고민 우리 독자분들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삶에 대한 당위성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나에 대한 분석, 인식을 통해서 먼저는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게 좋다,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많은 마케팅에 노출돼서 피로도가 있으실 텐데 그런 소리는 잠시 차단하시고 정말 내면에 있는 나의 이야기 난 정말 뭘 잘하고 또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걸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뭐고 그걸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또 깊은 또 나를 만나는 시간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을 또 보신 이후에 한번 조용히
다른 이제 시끄러운 이런 소리들 좀 끊어 놓으시고 좀 자문자답하는 이런 셀프 코칭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